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가 팀에 상당한 재정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잉화 자원들이 탕윤 노벨레, 다비손 산체스 선수를 프리미어리그 이적시한 기간 내에 판매하지 못했지만 아직 이적시한이 열려있는 터키의 갈라타사라이로 극적 처분하는데 성공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팀에서 잉여 자원으로 전락해버린 위고리스 선수 또한 이적시한이 열려있는 터키나 사우디 리그로의 이적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위고리스 골키퍼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토트넘의 리빙 레전드 골키퍼로서 토트넘 아스퍼 통산 447경기나 출전, 프랑스 국가대표로서도 145경기에 출전한 그야말로 프랑스와 토트넘의 레전드 골키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고유리스 선수도 어느덧 만 36세 축구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고 최근 들어서는 토트넘 팬들에게 상당한 비난을 받고 있을 정도로 기량이 예전 같지는 않은 상황이며 결국 이번 2023-24 시즌 팀에 새로 경입된 굴리에모 비카리오 선수에게 완전히 밀려버리면서 팀 전력에서 완벽하게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 비카리오 골키퍼 또한 프리미어리그 첫 번째 데뷔 시즌이라는 점이 불안 요소라면 불안 요소였지만 그러한 우려를 완전히 잠재워버리는 미친 선방과 활약으로 아예 처음부터 토트넘 아스퍼 팬들과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임을 얻은 선수가 되었고 그나마 백업 골키퍼가 출전할 수 있는 대회인 카라바오 컵에서는 위고리스 골키퍼가 아닌 페이저 포스터 골키퍼가 선택을 받으면서 위고리스 골키퍼는 현재 토트넘에게는 없는 선수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위고리스 선수를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기간 동안 방출 명단에 등록하면서 어떻게든 선수를 팔아넘기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깝게도 위고리스 선수의 모든 이적 딜은 무산되어 버리면서 토트넘에 잔류하게 되었는데 그런 와중에 풋볼 인사이더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위고리스 선수가 아직 이적 시장이 열려있는 터키나 사우디 무대로 이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위고리스는 토트넘 아스퍼를 떠나 튀키예나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수도 있다. 36세의 그는 그의 소년 시절 클럽 니스로의 마지막 이적이 9월 1일 이적시장 마감일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위고유리스는 현재 새로 영입된 굴리에모 비카리오와 프레이저 포스트의 뒤를 이어 토트넘에서 세 번째 옵션으로 뛰고 있다. 이 프랑스 선수가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까지 진출했고 단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선발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는 이번 시즌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매치데이 스쿼드에 아직 단 한 번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 위고유리스는 이제 각각의 이적시장 종료를 앞두고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택의 여지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튀르키예의 이적 사관은 15일에 만료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적 시장 종료는 이번 주 후반부인 9월 7일이다. 스포츠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약한 스타 위고유리스는 지난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31경기에 출전했지만 부상 우려와 컨디션 난조가 겹치면서 시즌 후반기에는 교체되었다. 2012년 올림픽 리옹에서 입단해 토트넘 아스퍼의 유니폼을 입고 447경기에 출전했는데 이 중 361경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다.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는 이 145번의 A매치에 출전한 프랑스 스타를 대신했고 현재까지 4골을 내주고 2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는 지난주 플럼과의 리그컵 승부차기 패배 경기에 출전했고 단 한 번의 승부차기 킥도 막지 못했다. 라면서 위고유리스 골키퍼가 이적 시장이 열려있는 터키나 사우디 리그로의 이적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터키 슈퍼리그의 이적 시향은 지금으로부터 10일 뒤인 9월 15일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10일 정도의 시간이라면 정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고 노멜레 선수와 산체스 선수도 보냈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이 두 선수보다 더 주전급 선수로 뛰어왔던 요리스 선수라면 충분히 임대든 이적이든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고리스 선수는 현재 약 2억 원 정도의 주급을 받고 있고 잉여 자원이 받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위고리스 선수를 이적이 안 되면 임대라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요리스 선수 입장에서도 이미 프리시즌 때부터 팀 구상에서 완전히 제외가 됐었기 때문에 자신이 팀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면 새로운 팀으로 이적해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 선수로서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토트넘으로서는 이적 시장이 끝났을 때 에릭 다이어, 다빈손 산체스, 탕규 노벨레 등 방출 명단에 포함되었던 선수들을 거의 팔지 못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졌었는데 하나 둘씩 차근차근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 정말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고리스 선수도 터키 이적시장 마감 전까지 반드시 다른 팀에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